상황이 안녕. 예. 안녕. 안녕. 깜짝 라이브. 팀 인사 먼저 할까요? 근데 아직 조금만 할게요. 안 되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어디다 멋진 녀석들 기분. 나만 안 된다. 이거 봐. 켜졌어. 그런데 니 안 나온다. 어 이제 나올까. 어 인사 아빠요 좀 그래. 들어왔는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데스팩! 안녕하세요, 멋지렸습니다! 저희 한국 도착했어요! 예! 지금 다들 피곤해가지고 다 지금 저희가 유럽에 피곤합니다. 쇼케이스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숙소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뿌이뿌이뿌이! 너무 좋다. 시차가 있어가지고 조금 멤버들이 약간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니 피곤하지 않은데 아니요. 보일 수 있다고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 잘 안 됩니다. 왜 피곤해가지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퍼피 형 신고할 뻔했어. 퍼피 그래서 그레스 덕분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수고했어요. 대응해주시고 네. 마중 나와주신 그레스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응원 많이 해주신 그레이스 분들 감사드립니다. 동희 씨가 제일 피곤해 보이는데요. 예, yeah, 형 많이 수고했다. Hello everyone. 다들 수고했다고 댓글이 올라오네요. 올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영어로도 또 한마디 해주시죠, 백현 씨. Thank you, Grace. Okay. 오늘 무슨 왜 백결 씨 시간이냐면요 오늘 백결 씨 데이거든요. 예. Today is my day. Day. Your day. Yeah. 한마디 하세요 백결 씨. 고마워요. 기다려 주시고. 네. 백결의 사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기대해 주세요. 또 전국 각지에 있는 그레이스 분들 오늘 백결 씨 데이니까요. 인스타랑 SNS에 많은 사진을 올릴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 편지도 쓸 거니까 저녁 12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부러 또 가운데 포지션 그 자리를 하셨어요. 또 백결 씨 데이여가지고. 제가 짱이니까요. 퍼피. 뭐 하는 거야? 퍼피. 소령 오빠 얼굴 안 보인대요. 싫다. 퍼피. 이번 유럽 쇼케이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지만 독일이 엄청 진짜 독일과 폴란드가 엄청 좋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네. 독일이랑 폴란드밖에 아직 안 가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러 나라 다 좋죠. 네. 저 그 멋이기 유럽은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진짜 공연해줄 때 반응. 소응이 너무 좋아서 네, 맞아요. 저희도 더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공연 유럽 쇼케이스 후기 좀 말씀해달라는데 멤버들 각자 느꼈던 그런 뭔가 그럼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네 하찬 씨부터 유럽에 대한 소감이요? 네 후기랄까? 후기? 어땠어요? 처음에 쇼케이스 할 때 팬사인 할 때 뭔가 팬분들이 팬분들이 되게 막 소심하시다 그러는데 수줍으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 공연할 때 이렇게 좀 수줍으시면 어떡하지. 근데 공연이 딱 시작했는데 진짜 다른 사람들이 오셨더라고. 180도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신나게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박수. 박수. 도현 씨는 저도 활찬 씨랑 마찬가지로 그 팬 사인회 할 때는 되게 막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되게 막 어쩔 줄 몰라하시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무대 하실 때 호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와 맥도날드 맛있었죠. 네 저는 그 폴란드 쇼케이스 했을 때 그 앞에 펜스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팬분 저는 그게 처음에는 왜 있나 했는데 그게 보니까 팬분들이 막 발로 막 이렇게 차주시더라고 그거를. 맞아요. 그래서 저 분위기.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처음 봤던 그런 거라. 난 처음에 북을 갖고 오신 줄 알았어. 난 뭐 어디서 소리 나는 건가 했어 난. 그거.
저는 독일과 폴란드 쇼케이스 때 일단 앞에 멤버가 말한 것처럼 너무 진짜 완전 호응이 진짜 장난이 아니어서가지고 진짜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텐션을 업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첫 쇼케이스라서 여러분들 덕에 더 재밌게 더 분위기 좋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백결. 독일과 폴란드 쇼케이스 이번에 처음 갔는데 설렘과 기대를 갖고 이제 유럽을 처음 갔는데 그 기분 그대로 공연을 해서 좀 정말 기분 좋게 쇼케이스를 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유럽에 가서 또 다른 나라의 팬분들도 또 만나고 싶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세시. 저는 일단은 이제 유럽 쇼케이스를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그레이스 여러분들께 항상 무대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워낙 넘치셔가지고 기가 빨리기 일상인데 아 이번에는 진짜 완전 영혼까지 탈탈 빨린 것 같아요. 진짜 에너지가 대박이었고 제가 좀 좋았던 거는 그 하리보 있잖아요. 아, 하리보 젤리. 하리보 젤리가 우리 또 제이 씨가 젤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젤리 같은 형이에요. 제 젤리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늘 씨도. 저는 일단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겠다 느꼈거든요. 네. 지금 하러 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공감합니다. 네 저희가 네. 공연을 하기 전부터 이제. 팬분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대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감기는 또 안 걸리셨는지 되게 염려가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저희들 먼저 생각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독일과 폴란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직접 방문을 해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멋진 녀석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공연장이 그 연습실에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공연장은 쇼케이스장은 집이었나요? 연습실이었나요? 집이었어요. 좋아요. 저도 여러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왔는데 뭐랄까 그 언어에 대한 그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팬들이 호응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 저희가 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더 반성을 또 좀 조금 했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끼리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또 많이 가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나라에 대한 문화도 좀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음식도 많이 먹어도 봤고요. 아무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갈 때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진 동의였습니다. 일단 뭐 저도 유럽 쇼케이스 처음이었는데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팬 여러분들이 서울은. 다 노래를 알고 계시고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한국어로 직접 이렇게 다 말을 해서 불러주시는데 정말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고 멋진 녀석들이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먼 나라에서도 그 멋진 녀석들을 알고 있구나 뭐 좋아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했듯이 계속 그 언어가 너무 아쉬웠던 건 사실이었어요.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그만큼 더 많은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눈빛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던 거 있었잖아요. 좀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K-POP이라는 뭐 문화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또 감동이었고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앞으로 더 좋은 경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지 않았을까. 네, 올 한 해 가장 좀 뜻깊은 유럽 쇼케이스였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도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몸소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유럽에 또 가서 네, 그 음악 하나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하죠. 사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그런 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여러 나라에 각지에 계신 그레이스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Thank you. 자, 백길 씨 오늘 백길 데이인데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저는 사진 올려야죠. 뭐 예쁜 거 준비됐어요? 예쁜 거요? 많이 사진 찍었어요? 예쁜 거 이미 하나 올렸죠. 아, 아까 그 아까 봤어요, 저도. 그렇죠. 그게 그때 엠카 갔을 때. 나 엠카 갔을 때 거죠. 밖에서 그 이제 팬분들 옆에서 대기하시고 줄 서시는 옆에서 찍었거든요, 거기서. PD님이 찍어주셨는데 엄청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또 오늘 트위터랑 인스타에도 사진을 또 올릴 예정이고 다음 카페, 저희 팬카페에 편지를 또 쓸 예정입니다. 12시에 확인하시면 돼요. 딱 12시에 적을까요? 난 원래 거의 대부분 12시 딱 맞춰서 딱 100개 데이 가기 딱 전에. 그렇지, 직전에 11시 59분 정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이 그래서 찾아와주세요. 그거 경험해가지고 지금 브이라이브를 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빠져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 빠지셔도 예. 혼자 하게? 빠지셔도 되는데 활찬이는 그랬다라는 듯이 빠져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재밌으니까 또 백결아 사랑한대요. 저도요. 도현씨 사랑한대요. 감사합니다. 활찬씨 댓글이 네? 없어요. 예? 네? 아, 활찬씨 댓글은 없다고? 서울 못 봤다고요. 네. 이제 저희가 유럽 쇼케이스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다음은 어디죠? 일본! 다음은 또 일본 공연이 또 있죠. 예, 그 전에 또 저희 팬미팅도 있으니까 저희 그레이스 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전보다 더 확실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정말 감사하죠. 다 그레이스 덕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레이스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러 갈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그 원래 팬 미팅이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맞아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네. 맞아요. 추진된 거라 진짜 좀 뿌듯하다고 좀 느낀 것도 네. 사실이고 그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정말 좋게 봐주셨나 봐요. 네, 저희 그때 그 하트가 5천만 개 있었어요. 진짜. 난리 났죠. 5천만 개? 5천만 개. 거의 우리나라 인구 수만큼. 진짜. 대한민국 그 인구 수만큼 눌러주셔가지고 영 유아부터 다 눌러주셨나 봐. 네. 아, 정말 그때 감동을 이어서 팬미팅까지 이렇게 네. 오게 된 것 같으니까 그때도 재밌게 한번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네.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놀아요 저희. 우리는 준비됐어요. 그때 특히 뭐 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팬미팅 때 좀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면서 저는 팬들이랑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뭘 만들어가지고 음식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먹고 막 그런 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제이의 요리 교실 안 될 것 같아요. 제이 형이 요리 잘하나요? 떡볶이를 해주면 되겠네. 이제 팬들 이제 양파 깔아서 다 시키고 뭐라고?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제일 게을러. 진짜 제일 게을러. 와, 제가 방송 끝나고 시원하게 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사람 안 될 사람이네. 장난이고요. 양파 양파를 깔아서 시킬 거라고? 그레이스 분 다 우시겠는데 양파 깔아서 내가 방송 끝나고 하얀 형을 깝시다. 양파 같은 존재. 까도 까고 싶어 하얀이에요. 제이요. 장난이고 저희 멤버들 중에서 요리 잘하는 멤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같이 만들면서 한번 저희 요리 실력도 한번 그렇죠.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네. 동인 씨는 뭐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나중에 된다면요. 그렇죠. 전 팬분들이랑 일단 저희가 팬분들하고 막 얘기를 막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댓글 읽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냥 좀 뭐랄까 좀 서로 더 알아가는 거리감 없이 네, 좀 그냥 진짜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 또 소소한 얘기도 좋으니까 막 예. 그런 거. Q&A 뭐 이런 것도 하고 그죠 저... 궁금한 거 질문에 답해드리고 네. 이번 그 공연 쇼케이스 할 때 Q&A 때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유럽 갔을 때 예, 그런 것처럼 네. 맞아. 또 하늘이 형은 뭐 하고 싶어요? 하늘이 형 내가 살짝 편지 쓰는 걸 읽었는데
소풍 얘기 뭐 이런 거 예? 같은데. 아, 네네네. 그 제이 형이 말한 것처럼 장소를 피크닉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야외에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요새 쇼케이스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데 빼빼로 게임이라고. 이번에 그 저 우연이랑 저기 한번 그 영상 올라왔던데. 맞아. 큰일 나는 게임이었죠. 출입 한번 해가지고. 난 진짜 하는 줄 알았어. 우연 씨랑 이었죠? 네. 네. 그때 잘 봤어요. 저 잘 봤습니다. 하늘이 형이 참 건치시더라고. 치아미남, 치아미남. 나 그 빼빼로 받는다고 이렇게 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 가까이서 봤는데 와 그냥 우연이가 그냥 아주 그냥 저돌적이게 들어가지고 남자더라고. 당당하시더라고요. 저도 바로 앞에서 봤는데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당황스럽네. 어땠니? 어제 하늘이 형 그 뒤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 뒤로 어사가 됐어 둘이. 계속 생각 잠을 못 자더라고요. 나중에는 둘이 V 라이브를 한번. 둘이 같이 하면은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서로 켜고 이렇게. 서로 킬 것 같아. 근데 또 이렇게 뭐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어색해진다. 헐. 안 된다 안 된다. 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튼 약간 피크닉 겸 팬미팅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백교 씨는 또 뭐 있어요? 저는 없나요? 뭐 해보고 싶어? 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 그러면 그 중에 그냥 치킨 시켜 먹고 싶어요. 오, 야,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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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보자. 너무 좋다. 잘 시켜볼까 한번. 오늘 일일 당해보세요 한번. 저 어디로 시킬까요? 아 저는 교촌 치킨으로. 저 여기 여기저기 다 시켜보는 걸로. 여러분 모이세요. 아, 다 같이 치킨 먹어도 되겠다. 손대요, 여러분. 다. 아, 저는 저... 제가 만약에 쏘면 아빠한테 문자 옵니다. 아버지한테 네.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네. 네. 아, 다 같이 그렇게 앉아갖고 밥 먹어도 되겠다. 그렇지. 삼겹살도 구워 먹고. 네? 1차로 치킨 뜯고 그렇지. 2차로 삼겹살 그렇지. 먹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한 거 하고. 그래 뭐 그냥 먹고 너가 싶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거 그쵸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리스랑 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가 하고 싶은 거가 된 거 같아. 그러니까 내 거 같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같아. 그렇지. 백결 씨 치킨 좋아하니까. 아, 근데 백결이가 하고 싶은 게 결국엔 그레이스랑 같이 하고 싶은 걸 먹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싶다. 좋아하는 걸 그레이스랑 같이 해보고 싶다. 같이 먹는 치킨 걸 좋아해서 같이 그렇죠. 뭐, 뭘 먹고 네. 싶다. 같이 방금 먹고 그거 백결이죠. 방금 이거 백결이죠. 그런 거 같은데. 혹시 보고 계실 수도 있어. 아 맞아. 혹시 그 유럽 대표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 아, 또 저희가 그 유럽 그 쇼케이스 가가지고 유행어 한 개 만들고 왔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백결이가 또 이렇게 장난 많이 치길래 그 운전하시면서 갑자기 그 대표님께서 방금 이거 백결이시죠? 이런 얘기 하는 거 지금 이거 백결이시죠? 아 우리 차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구나. 그 재밌는 게 있었어. 저랑 다우 씨는 맞아. 키가 작아가지고 차를 탄다고 다른 차에서 낑겨서 갔어요. 애들 다 편하게 타고 갔어요. 차 두 개를 썼거든요. 차 두 개 썼는데 키 큰 멤버들은 벤 타고 우리는 다우 씨랑 저는 그냥 승용차 진짜 낑겨서 가고 불편해 죽는 줄 알고 뒤에 안 타고 왔다던데 그래도 좋았어요. 네? 네? 갑자기 그렇게 마무리죠. 아 그리고 그 저 독일에서 이제 아우토반 달리다 보니까 아~ 차 탈 때 아 시속 그 달릴 때 무섭지 않았어요? 다 네. 무서웠어요. 근데 아우토반이 시속 제한이 없나? 없어요. 그게 없어요. 아우토반 독일에 무제한이 없어요. 1차선은 속도 제한이에요. 없어요. 없는 도로가 독일은 속도 제한 과속 카메라가 없을 거야. 내가 알기로. 아 정말 그 그래도 사고 나면 큰일 났던데. 큰일 나.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전운전하라. 그래, 사고 났으면 좋겠다 아니고 사고 나면 큰일 나겠다. 그렇지 큰일 나지. 큰일 나면 그러니까 다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짜 모든 어느 나라도 운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독일 분들이 맞아. 매너가 좋으셔가지고 운전하는 거 아, 갔는데 그 빵빵거리는 거 못 봤어. 그 정확하게 몸으로 그 체감은 못 느꼈는데 160씩 이렇게 맞아, 밟히더라고요. 좀 살짝 좀 이렇게 가다가 저랑 다원 씨랑 제이 씨는 아 제이 씨도 첫날에는 같이 탔죠. 저희 그 조그만한 차 팀에 들어가서 탔거든요. 작은 차에. 아 맞다. 와 200km 처음 느껴봤습니다. 아 200? 200 나왔었어? 네 거의. 아, 우리 차는 진짜 빨리 갔어요. 약간 아,
카레이서분 출신 분이었던 스텝인 것 같은데 약간 슈마호 그런 시속은 처음 느껴봤어요. 처음으로 참알매를 해봤어요. 제 몸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참알매 해봤어요. 제 몸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알았어 이렇게 움직여요. 저 놀이기구 타는 줄 알았어요. 피지키우 진짜로 이렇게 있는데 앞에를 잡고 있는데도 종인형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그랬어 진짜. 진짜 다 소중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아, 한 번만 치자고요? 그렇죠, 한 번. 아무튼 되게 재밌었던 네, 경험이었죠. 그럼 각자 유럽에서 기억에 제일 남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활찬이 형은 뭐 있어요? 그 독일이랑 그 폴란드. 근데 항상 나부터. 아, 그 유럽 투어하면서 있어. 팬미팅 대답 안 했으니까. 그 유럽 투어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얘기 한 번씩 해볼까요? 네? 뭐라고? 유럽 투어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내 커피 어디 있어? 활찬 씨. 근데 되게 다. 뭐라 해야 되지? 새로운 경험이어가지고 그렇죠? 다 뭔가 좀 신기하고 좀 재미있어가지고 다들 뭐 다 특별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꼽자면? 아 몰라요 다 특별했어요. 그게 하나가 아니죠? 회찬 씨 방송하기 싫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다 특별했어요. 의현이 형은? 네 저는요 공연하는 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지만 우리 첫날 갔던 쾰른 성당 있잖아요. 아, 아까 얘기하려 했는데 그게 미안. 뭐야? 준비된 남자. 아무튼 거기가 진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랬던 또 거기 중에 또 그 검 무슨 이런 물건 중에 하나가 다 순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진짜? 아, 아, 그 거기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거. 거기 아, 진짜? 아, 순금으로. 아, 그게 다 순금으로 돼 있대요. 뭐 말하는 거지? 그게 이제 성당 안에 있는. 성당 안에 있는. 처음 들어가면 있는 거였어. 그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그 뭐야 뭐 베드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맞아 거기 뭐 있어. 네 근데 거기에 실제로 안에 있다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거. 아 진짜? 거기 이제 기도 기간이 또 있대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분을 거기 안에 모셔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 있던 시간이었어가지고 그 종 그 뭐지 그 오르간 오르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그 그 무슨 오르간 소리? 오르간 오르간인가 그거 치는 소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킬른 성당 갔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 성당을 또 다니잖아요. 아 그죠. 한국의 성당을 다니. 팅커벨 팅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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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세례명이 미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은현 씨가 저한테 와서 활찬아 너 혹시 세례명이 팅커벨이었나? 그 세례명이 뭐였지? 팅커벨. 아 그래 팅커벨이지. 아니 미카엘이야. 아니 팅커벨 아니었어? 팅커벨인 것 같은데. 또 신기했던 거는 그 성당에서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들어오고. 맞아요. 모자를 이렇게 다 벗고. 여성분들은 되는데. 왜냐면은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머리 수건을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네, 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씌우는 남자들은 안 하시거든요. 아, 천주교나 기독교나 머리 수건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종교 공부를 또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빙계. 그 또 자원 씨? 네? 없어요? 아 저는 그 족발 첫째 아 학생 먹었잖아. 아니 슈바인 학생인데 그 저희 그 강 같은데 갔잖아요. 네. 아, 라인강. 라인강. 어, 그 라인강. 라인강. 아 거기가 저는 진짜 이쁘더라고요. 제일 큰 강. 거기서 거기, 또 저희 그레이스 만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거기서 거기 너무 거기서 처음 만난 거? 그 거기로 또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와가지고 네. 그때 엄청 수줍어하길래 엄청 수줍어하시길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땡땡땡 할로 땡큐 쉔 이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예. 동인이라요? 동인이요? 아 예. 강강 아 그 강에 갈매기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 맞아요. 갈매기 아, 진짜 아 엄청 하얗더라고요. 하얀데 여기 맞아. 그 선글라스인 것처럼 갈매기가 진짜 좀 솜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엄청 좋아. 제가 원래 좀 조류를 좀 무서워하는데 새를 못 봐요. 그 친구들은 좀 귀여워. 아 진짜. 아 맞아 사진 찍어. 예뻐 예뻐. 의현이 형이 조류 킬러. 저 좋아하잖아. 펭귄 좋아하잖아. 펭귄. 펭귄. 펭귄 비둘기 갈매기. 황제 펭귄 남극 펭귄.
둘 다 남극에 살지 않아요? 황제 펭귄도 남극에 사나? 네, 펭귄은 남쪽. 잘 사네요. 애들이 잘 사네. 북극에도 이사했대, 이사했대. 북극에 잘 있는 아들이 그 누구더라? 걔네도 잘 지낼 거예요. 네. 민기가 펭귄을 진짜 좋아해서 그 저희 독일 가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고 봤더니 무슨 펭귄의 다큐, 펭귄의 삶인가? 그거 두 시간짜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막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만. 그거를 그림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야. 근데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길래 그 얘기 들었는데 뭐 하던데요? 계속 애들이 걸어 다니던데. 저도 살짝 봤는데 횡단. 예. 추워가지고 이렇게 몸 막 부대끼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거 이름 있는데? 남극의 눈물? 아니 이렇게 펭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 걸 뭐라고 하는데? 만두 뭐야? 아, 펭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 뭐야? 하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 이름 있는데 그게. 근데 저는 네. 좋아. 저는 가장 생각이 나는 게 그냥 딱 먹으라기보다는 그냥 그 거리 그냥 걸어다니는 거리가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로 다 너무 화보처럼 너무 멋있게 나와서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형이 멋있기 때문이에요. 멋있어. 아 근데 진짜로 거리가 진짜로 막 영화나 막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리가 진짜로 눈 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네, 한 게 아쉬운 건 저희가 그 독일에서는 독일을 먼저 가가지고 관광을 좀 했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상 좀 빠듯해서 폴란드는 관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아예 못했죠. 네, 다음번에는 꼭 폴란드에서도 관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팬카페에 폴란드 팬카페에 폴란드에서 약간 관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보 있으면은 팬카페에 올려주세요. 다음에 꼭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무래도 폴란드 그 폴란드식 만두 있잖아요. 네네네. 피로기. 피로기. 이름 못 들었어. 피로기 엄청 맛있어. 참치처럼 돼 있던데. 맞아. 엄청 맛있어. 진짜 엄청 맛있어. 약간 시래기 들어 있는데. 맞아.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 따르면 시래기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저는. 진짜 맛있어. 소세지도 맛있었잖아. 맞아요. 소세지 맛있어. 대기실에서 먹었던. 네. 그렇게 제이 형은요? 네? 갑자기 또 먹을 거 같은데? 저기요. 또 먹을 거 같고 마실러 가네. 결이는 난 먹을 게 좋아. 제이 형은 또 어떤 게? 저는 좋은데요? 저는 근데 진짜 다 좋았는데 그 이제 아침에 빵. 빵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빵 진짜. 맛있어. 그래서 우리 그 소스 뭐 다 같이 샵. 좀 헤어. 그때 이제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맞아요, 대표님이 맞아요. 이제 결이랑 여기 돈을 주면서 빵 한번 사와보라고 했는데 오 결이 잘 사더라고요. 제가 좀 환영합니다. 딱 한 세 단어만에 끝났어요. This. Okay. How much? Thank you.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가게들이 진짜 근데 다 이쁘더라. 빵집에 빵들 널려 있는 거 보니까 동화 속에 동화 속에 있는 거 같은 빵집들이었는데 형이 다 맛있어 보이더라. 어? 전개가 상당한 거? 또 그렇게 하늘이 형은요? 좋은데요? 네? 진짜 말을 잘한다 이거. No. 저도 또 이제 유럽이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랬구나. 네? 처음인데 네. 그 거리에 나오신 이제 시민분들이 되게 키가 맞아. 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 이제 한국에서는 장신돌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런데 유럽을 가게 되니까 저희들이 맞아. 간쟁이가 된 느낌이 있어요. 설찬이랑 의현이가 평균 키야. 거의 평균 키야. 여성분들이 저희랑 비슷한 키라고 보면 되죠. 네. 뭐 그 정말 신기했어요. 대체적으로 다들 이렇게 크시길래 네. 외모도 되게 월등하시고 약간 문화 충격 받은 것처럼 좀 걷기는 하더라. 맞다. 거리 걸을 때마다 막. 나 하늘이 형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분들도 되게 되게 멋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옷도 굉장히 그 패셔너블하게 다들 입으시고. 네네 맞아요. 다음 동희 씨. 저도 엄청 많은데 그. 빵가게에서 빵 산 게 좀 기억이 좀 많네요.
아 의연이랑 갔죠? 네, 그 아. 머리를 다 받고 이제 빵을 좀 못 먹어가지고 좀 먹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사업으로 해서 의연 씨랑 둘이 이제 사러 가가지고 바깥에 또 좀 구경도 좀 하고 되게 그 아침 조깅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조깅? 네. 아 그때 저희가 좀 오전이고 좀 네. 일찍 나오긴 했는데 그게 아마 맞아, 맞아. 그 주변 이런 볼거리들이 이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제가 거기 살았어도 아침 조깅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사는 곳도 신기했고 아침에 조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다. 그 주변 경치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허령 씨는 없나요? 아, 장난이고 저는 저도 아까 그 말했듯이 음식들이 다 대체적으로 제가 그 가리는 음식이 딱히 없어가지고 옥수수 가립니다. 가리는 음식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해산물. 죄송합니다. 해산물. 예, 죄송합니다. 회는 먹습니다. 아, 그 저 독일 음식이랑 뭐 폴란드 음식이랑 다 먹었었을 때 그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들 했던 건 없지만 저희가 맥주를 한번 먹었었어요. 독일 맥주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음하듯이 다들 한 잔씩 이렇게 돌려 먹게 해주셔가지고 그 본 고장 그에서 먹는 약간 본토의 맥주 맛을 느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거의 분위기에 취했죠. 가게도 너무 좋았고 그 분위기라든지 그래서 맥주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가게에서 그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예 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예 단켄쉐 진짜 잊지 못할 아마 그 사장님은 저희 팬이 네. 되셨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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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피부팀 no 어? 예 그 뭐 네, 좋았던 기억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네 좋았던 것밖에 없어요. 네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제 멋진 녀석들은 그렇다네요.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힘, 다들 뭔가 힘이 없어 보여. 근데 이게 시차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좀 있어요. 이게 8시간이다 보니까 꽤 커요. 이 갭 차이가 꽤 커가지고 알게 모르게 조금 그런 게 있네요. 진짜 오늘만 비행기 한 4번 탔죠. 그죠. 아, 또 저희가 경유를 해서 그치. 왔거든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독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와서 독일에서 한국. 한국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네, 24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 그렇게 많이 타본 적 없어요. 소원 성취. 엉덩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비행기에 더 많이 있었어요. 나름 긍정적이게 생각하자면 언제 이렇게 한번 타보겠냐 하고 탔고 되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재밌긴 했는데 너무 많이 타가지고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진짜? 비행기를 여러 번 탔지만 다 안전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또 바르샤바에서 이제 첫눈을 봤잖아요. 그쵸, 아, 맞아요. 너무 미쳐. 맞아요. 아 바르샤바에서 봤나? 네. 아. 근데 한국에서도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잠깐 네, 왔다 네. 하더라고요.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바르샤바에서 봤어? 갔는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공항 가서 아마 봤을 거예요. 바르샤바 우크라이나에서 바르샤바에서는 아마 출발하고 이제 그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서 나왔다가 맞아. 공항 갔다가 아, 우크라이나 그 경유할 때 공항에서 맞아 우크라이나 도착했는데 거기 눈이 와 있길래 거기서 그 한국에서 대신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첫 눈을 보게 됐죠. 한 형이 바르샤바에서 눈 보는 걸 꿈을 꾸셨나? 네. 비행기에서 잘 자더라고요. 자면서 민기랑 빼빼로 생각하던데. 아~ 민기야. 축 빼빼로. 아, 그래가지고 눈도 보고 할 건 다 했어요. 저희가 볼 것도 다 보고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네, 다음에 좀 여유 있게 가서 더 관광도 하고 그레이스 여러분들과 더 재밌게 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속은 드렸는데 빠듯해가지고 네,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꼭 다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또 가지 않을까. 아,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비행기 타면서 일출 봤잖아요. 아, 소고름 진짜 이쁘더라고. 오늘인가? 아, 아침을 비행기에서 맞이했죠. 예. 네. 어우, 네. 난 작아지고. 일출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 맞아요. 그 호령이 형 사진 있나? 아, 동영상 찍기도 했는데. 그 나중에 한번 올려주세요. 아, 저한 제가 올려드릴까? 저한테 주시면 잘 될까요? 아, 백결데이트 트위터 올려주시고. 저도 그럼 그때 함께 볼게요. 저도 작아지고 못 봐서. 오케이. 네.
팬미팅 때 눈 내리면 눈싸움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데요? 좋아요. 진짜 저희가 또 승부욕이 강하죠. 네. 네. 장난 아니에요. 저희 한 이글로 한 다섯 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글로 다섯 개. 이렇게 팀을 나눠. 인정, 인정. 호령 팀 해가지고 개인별로 아홉 팀을 나누는 거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팬미팅 때 재밌게 놀아요 만나가지고. 12월 9일인가? 네, 9일이죠. 9일.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스케줄이 일단 4일 날 그 패션쇼 가는 것과 난 9일 날 그 팬미팅 그다음에 끝나고 일본 콘서트 네. 가 있습니다. 와, 바쁘다. 예! 너무 좋아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백결이 카드로 통닭을 먹. 아빠한테 혼나요. 아버지 아버지세요. 아빠가? 눈에 돌락이 없어. 눈에 돌 안 날 거예요. 눈에 돌락치가 안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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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젤리 넣을까? 그럼 먹을 것 같은데. 그럼 던지면 저기 아버님이셔? 아버님이신 것 같아. 아빠 그럼 오늘 치킨을 한번 먹도록 하겠어요. 문자가 너 깜짝 놀래지 마. 아 근데 진짜 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어. 나도. 어. 치킨 너무 먹고 싶어.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좀. 우리 아빠. 아. 그 멋진 녀석들 아니요. 그 멋진 녀석들 아니야. 아니야. 안 그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아빠 솔직히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멋진 소리 아니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리더. 예. 아 예 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예. 그 저희 아버지인데요. 저희 아버지인데요. 레저러지. 누가? 레저래. 아 귀여. 아 무튼 아 참 재밌네요. 왜 저러지? 부전자죠. 아 근데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우리 백결이가 진짜 성대모사 잘하는데 행동 묘사 얼굴 묘사 관찰 맞아요. 진짜 사람 그 관찰을 잘해요. 관찰을. 관찰도 진짜 잘하는데 진짜 이 포인트를 진짜 잘 잡아요. 포인트를 잘 잡아요. 아 진짜 배꼽 잡았네. 아 웃겨. 아 좀 배고픈데. 아, 근데 저희가 이제 또 기내식 말고 아직 학교에도 아직 학교에도 나 오늘 기내식 다 먹었는데. 아니 진짜 기내식 안 나올 때는 뒤에 보다가 세미가 제가 뒤였거든요. 백예씨가 뒤였어요? 자고 있어요. 이제 본인 자요. 이제 기내식 나올 때쯤 이제 카트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 승무원이 깨워주잖아요. 제가 세민을 딱 봐요. 왠지 먹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딱 보면은 이미 받아가지고 까고 있어요. 이거 다 먹고 또 바로 자요. 그 기내식이 진짜 또 맛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Excuse m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런치 뭐 디너 뭐 이랬어요. 잠결에 들어가지고 뭐 제대로 어떤 거? 네, 그래서 뭐 어떤 거 드실 거예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잠깐 anyway 이거 아무거나 주세요 막 이랬어. 그래서 뭐 치킨 카레 이래가지고 치킨 해가지고 이렇게 딱 먹고 다 먹고 그러고 딱 자가지고 또 있나는데 또 밥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먹고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활찬이 형이 이러고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계속 쳐다봐. 이게 뭐냐면은 한 번은 깨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밥 때 되면 알아서 일어나요. 그런 게 더 쉽지 않은데 이제 하루 한 다섯 개씩 먹은 것 같아. 대박이다. 무슨 배꼽 시계가 아주 정확하네요. 아마 해외 가서 다들 좀 살이 쪄서 왔을 거야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좀 갑자기? 아 오늘 아빠가 통닭 먹으라 그래. 챙겨 먹어야지. 아버지가 저 아버지께서 먹으라 하셨으면은
당연히 그걸 먹어야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 말씀을 잘 들어. 부모님 말씀은 찰떡같이 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먹으란 말은 무조건 지켜야 돼. 무슨 일이 있어 난. 일이 있어 난. 아버지 끝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착한 그렇죠 그렇죠. 그 효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결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카톡 하나 오겠지 이제. 카드 잃어버렸니? 아들이 백결 씨면 좋겠대요. 아 감사합니다. 예? 밥값 상당할 텐데 밥값. 밥값 장난 아니지. 밥값으로만 한 월 100나갈 거. 100이면 다행 아닌가요? 그런 거야. 아, 밥값만 100이고 치킨, 피자 더 나가지. 아 그치. 진짜 밥만 100. 식대비만 150 정도. 저는 좀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주 먹어가지고. 결이 씨 근데 그거 알아요? 어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버님이. 카톡 하나 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봐봐야겠다. 일단 엄마한테 카톡 하나 올 거야. 다들 재밌는 유럽 쇼케이스였죠? 아, 네. 되게 정말 재밌었어요. 예. 아, 다들 여기 머리 보면 말이 없으시긴 해. 땀만 보고 계셔가지고. 네, 화면을 좀 봐주세요. 화면을. 정말 뜻깊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정신이 말 안 하면은. 네, 네 지금 죄송합니다.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앞으로 있습니다. 이분 왜 이러세요 갑자기?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네. 사진 찍는 거 연습하려고. 네? 에? 네? 아 오늘 엽서 찍혔잖아. 아뭐 이게인가? 그림자. 쫄라맨. 쫄라제이. 그 의현이 형 배경화면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배경화면에 놨어요. 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트위터에 가시면 그 제이 형을 찾다 보면 찾을 수 있으실 건데 약간 쫄라맨 제이 씨라고. 뭔데 그거 누가 찍은 건데 저거? 뭐야? 팬이 찍어주셨습니다. 쇼트트랙 선전 줄. 네, 제 팬이 찍어주셨어요. 네. 뒤에 약간 이렇게 제가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심지어 이게 하영이 이 사진 제이 형 포커스가 제이 형이 아니고 누구였지 앞에? 앞에 형이 이러고 있었어? 제 앞에 사진 찍는 거 알고? 아 자세 이렇게 하고 있던 거. 이렇게 인가? 이렇게 찍었는데 제이 형은 여기 저 뒤에서 뭐 하고 있는데 찍힌 거야 이게. 아 맞다. 이렇게 찍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여기 뒤에 있던 거야. 근데 저는 그 뒤에 제 팬분들 계시잖아요. 아 저거 보고 웃겨가지고. 이제 좀 힘내. 왜 이런 자세로 하고 있대? 하리보 먹긴 먹었는데 다 못 먹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저만큼 아직 좀 턱 아파요. 핸드크림이나 많이 남았어. 다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다 담아놨는데 조금씩 먹으려고요. 저희 쇼핑백도 한 바가지. 너무 많이 좀 사랑을 주셔가지고. 아무튼 오늘 브이라이브 킨 것도 이제 저희가 유럽에서 조심히 잘 왔다는 거 이제 그레이스 분들한테도 그쵸 차 이제 알려드리려고 브이라이브 킨 것도 있고 이제 또 오늘 100개씨 데이니까 또 브이라이브 킨 것도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앞으로 스케줄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와주시는 그레이스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멀리서 봐주시는 그레이스 분들도 감사합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네. 백결 씨 네. 마무리 대충 마무리할 거예요? 네. 아 정성스럽게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백결 씨. 그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유럽 쇼케이스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부차 브이라이브를 했는데 정말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 좀 일화를 좀 풀면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스케줄 많으니까. 또 팬미팅도 있고 또 일본 콘서트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이 방송 끝나고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어떤 게? 아버지가 아들 수고했으니, 수고했으니 통과 한 만나게 드세요. 한 마리면 충분하지? 나 혼자 한 마리 먹는데 나 혼자 한 마리 먹는 기본이 한 마리예요. 아니 울컥 통닭이 한 마리고 엽떡 이런 떡볶이 시켜야 되는데
그만해. 대표님 전화 오시는 거 아니에요? 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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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하나니? 네, 무튼 저는 아빠한테 따로 제가 통화를 드리도록 하고. 네, 이제 다른 멤버들도 마지막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다들 화면 한번. 너무 고개를 계속 일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럼 좀 이렇게 밑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또 활짝씨부터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고유 활찬? 네. 무슨 한 마디를 해야 되지 그럼?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냥 이제 마지막 인사. 아, 마지막 인사라기보다 이제 좀 브이라이브 종료 전 인사? 저희 유럽 잘 갔다 왔고요. 네, 우연이요. 네. 이제 한국에서도 팬미팅 있으니까 팬미팅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그리고 이제 곧 일본도 갈 거니까 일본에서 좀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게요. 안녕. 안녕. 다음 의연. 네. 유럽에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지 마. 그리고 이제 남은 스케줄도 있고 팬미팅에서 또 우리 만나서 재밌게 놀아요. 또 일본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운. 다음 다운. 다음 다운. 다음 다운. 오늘 브이라이브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쇼케이스도 잘 열심히 끝냈으니까 좀 이따가 있을 팬미팅에서 또 재밌게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봐요. 예. 쇼케이스 유럽 쇼케이스 너무 재밌게 다녀왔고요. 앞으로 그레이스 여러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는 곳이면 어디든 저희가 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항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레이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제이. 제이는 반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잘 다녀왔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스케줄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많이 재밌게 즐겨요.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금 일본 콘서트 준비도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너무 멀리 있지 말고 앞으로 좀 와서 인사하세요. 목을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방금 이거 하늘씨죠? 하늘씨죠? 네, 그레이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유럽 몸조심히 잘 다녀왔고요.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저희 멋진 녀석들 앞으로 활동 꾸준하게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와. 네,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팬미팅도 있고 여러 스케줄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멋진 녀석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멋진 녀석들이었습니다. 안녕. 하세요, 빨리. 앞에 했던 얘기가 다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호령 씨 애교로 끝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피부티. 그럼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